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유튜브 조회수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 의욕도 점점 떨어지는데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년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난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인생에 마가 꼈나? 등등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감싸는데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남거나 술자리에 재미난 이야기 소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유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해외여행은 처음이었고 돈도 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여행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좋다고는 하지만 기차 시간은 정말 안 지켜지더라고요. 20-30분은 기본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 같았고 기차 시간이 수시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하루는 파리 근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가 너무 늦게 와서 파리에서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기차를 놓친 거예요. 다음 열차는 다음날 아침에 있다고 해서 돈이라도 아낄 겸 숙소를 잡지 않고 그냥 기차역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는데 유럽이 도둑들이 엄청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옆에 있던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쓰고 자자는 거였습니다. 뭐 결국에는 둘 다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제 가방을 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역시나 도둑이 제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도둑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도둑이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태연하게 걸어가더라고요. 쫓아가서 그 도둑을 붙잡았는데 정말 당당하게 뭐 어쩌라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나와서 상황을 중재하고 허무하게 그 상황은 마무리됐는데요. 영무원이 기차역에서 자는 저희한테 절대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근처에 있는 유스텔에 들어갔습니다. 꽤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은 시설이었는데 아무튼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뭐 요란하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잠은 잘 잤습니다. 근데 어디서 잠을 자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본능적으로 이건 전쟁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제 창문을 열어봤죠.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역시나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도 막 찍고 있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이 프랑스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퍼레이드도 구경하고 에펠탑에서 불꽃놀이 축제도 보면서 파리의 사람들과 뭐 관광객들이 더 많긴 했겠지만 아무튼 함께 독립기념일을 즐겼습니다. 기차를 놓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다음날이 되니까 결국 프랑스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서 도둑을 맞을 뻔한 상황도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남아있습니다. 해외여행가서 이런 일 한 번쯤은 겪어봐야 여행 갔다 온 티도 나고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도 좀 잘 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경험을 통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내 계획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것도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약간은 종교적인 믿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물론 짜증도 나고 안 좋은 생각들도 머릿속에 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결국 좋은 결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다.